저는 제가 개미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. 세상에. 왜냐하면 주변의 동료들도 다 똑같은 속도로 달려가니까 제가 그렇게 빨리 달리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 섭외 전화 받고 알았어요. 아. 왜 개미라고?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일하는 것들을 찍으시면서 그때 회의 때도 나중에 언제 도대체 회의가 끝나냐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. 아직 2시간 남았어요. 왜요? 이렇게 길게 하느냐고. 좀 기다려줘요. 네, 그래서 여러분. 몰랐어요. 회의를 했다 치고는 못하잖아요. 네, 제가 지금 뭐 지금 화면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저 정도는 조금 무리가 있구나. 네, 정말 지금 일한 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쉬는 걸 억지로라도 더 해야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쉴 때도 일하듯이 화끈하게 쉬세요. 네, 그런 네,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빵 쇼핑을 하는 편이에요. 너무 다행이죠. 만약에 제가 무슨 백쇼핑, 구두 쇼핑했으면 어쩔 뻔했어요. 그러면 이제 폐가 망신했죠? 폐가 망신했을 텐데 그렇지. 다행히 빵 쇼핑이에요. 오, 냄새 좋아! 냄새 좋아! 시원하죠? 네! 드셔보실래요? 드셔보세요. 응. 아, 저는 먹었기 때문에. 나순잔단. 이거 열어보면 대박이에요. 그래? 어떻게 생겼을까? 반면을 좀 봅시다. 이렇게. 아, 케이크네. 케이크, 완전 케이크. 완전 케이크. 아, 이거 어떻게 해. 이거 드실래요? 와, 이거 뭐 보자. 굉장히 맛있죠. 그러니까 요래서 부산 가서 빵지술래 하는 것 같아요. 젊은이들이 좋아하겠네. 재밌었어, 진짜. 엄청 좋아하시네요. 아, 프랑스 사장님이랑 좀 궁합이 맞나 보아요. 되게 맛있죠. 내가 목마를 떼서 먹었던 것 같은데. 목마르다, 진짜.